스핀샷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뒤돌리기 배치입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이 배치는 2016년 프랑스 라벌르 월드컵 결승전 산체스 선수와 초클루 선수의 경기 중에서 초클루 선수가 득점한 배치입니다. 얇은 두께에 끌어치는 뒤돌리기 3쿠션은 1접구가 2접구를 때리는 키스가 있고요. 앞돌리기 대회전도 키스 위험이 큽니다. 초클루 선수는 두껍고 빠르게 쳐서 회전량을 극대화시키는 스핀샷 뒤돌리기로 득점했는데요. 적절한 힘으로 득점하면서 다음 포지션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전량을 극대화시키면 쿠션에 가까운 이적구에 대한 득점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기본적으로 3팁 이상으로 출발 회전도 많고 짧고 빠른 큐 스피드로 쳤을 때 스핀샷이 됩니다. 당점의 높낮이에 따라서 밀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같은 배치를 두고 최선의 스핀샷을 만들 수 있는 회전, 두께, 큐 스피드, 당점 등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